학원 갔다. 우리 들고 가는 것도 힘들다 이거. 감사합니다. 그 분노의 함성이 곧 윤석열을 끌어내릴 것입니다. 참 제가 일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분노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 다들 이해하시죠? 네! 네, 감사합니다. 윤석열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말 대승적 결단이었다 이런 망언도 일삼았습니다. 대승적 결단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? 늘 오시는 분이 안 오시는 게 딱 눈에 띄네.